바람 좀 쐬러 왔어. 지금? 순천. 걱정할 거 없다니까. 애들은 밥잘 먹고 있어? 아니야, 됐어. 알겠다니까. 그래. 어디야? 일단 만나자. 내가 거기 터미널로 갈게. 3시까지 갈 테니까 제발 꼭 나오는 거지. 저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. 일단 좀 앉으시죠. 실종 신고하실 분이 집사람입니다.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간 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. 일주일이요? 어디 갈 만한 데는 없습니까? 나간 지 이틀 뒤인가 전화가 와서 순천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사람이 결국 안 나왔습니다. 아마 그놈이 못 나가게 했을 겁니다. 그놈이요? 같이 간 사람을 아시나 봐요. 예. 4년 전쯤 우연히 못 볼 걸 봤습니다. 집사람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있다는 것을요. 웬일이야? 오늘 일찍 들어왔네? 이 시간까지 어디 갔다 왔어? 어? 반상회가 있어서 507호에. 12시 넘어서까지 반상회를 했다고? 그렇다니까. 당신 머리는 왜 그래? 머리? 왜 이상해? 머리가 풀렸나 보다. 화가 났습니다. 내가 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러다 말겠지. 가정은 지켜야지 싶어서 모른 척 참고 지낸 게 벌써 4년입니다.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? 가볍게 가자니까.
그냥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. 다. 남편 말이 맞습니다. 지난 27일 내연남으로 추정된 남자가 집 앞까지 데리러 왔고요. 이영희 씨가 그 차를 타고 함께 나간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. 차량 소유주는 확인됐나? 네. 렌트카였고요. 저희가 사무실을 확인 한번 해보니까 아직 반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차 빌린 사람은? 네. 올해 48살 양대남이라는 사람이고요. 김영철 씨한테 확인 한번 해봤는데 그 남자가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래. 그럼 둘이 아직 같이 있나? 배고프다.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어묵 하나 먹을래? 응, 당신 좋을 대로. 여기요. 이거 하나 얼마예요? 집을 나간 후 CCTV로 동선을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이곳 시장입니다. 같이 다정하게 장도 봤더라고요. 그럼 지금도 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. 집에 있는 모양인데요. 그러게. 올라가 보자. 여기 좀 와보십시오. 이렇게 먼저 가서 집 사람하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. 우리 은우를 잘 부탁합니다. 미안하면 더 잘 살아야지. 그놈 죽었다면서요. 그럼 집사람은 어디 있는 겁니까? 빨리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? 지금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요.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그놈 곁에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거기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간 건지 제발 연락 좀 해라. 애들도 기다린다. 근데 그놈은 왜 자살한 겁니까? 혹시 나쁜 짓 한 건 아니죠? 글쎄요. 저희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.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이런 상황에 죄송합니다. 그 남편분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.
남편분께서 최근에 행동이 이상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? 글쎄요. 별로. 제일 이상한 게 왜 애아빠가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형사님은 뭔가 알고 계시죠?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. 남편분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. 여자요? 괜찮으십니까? 네. 언제부터죠?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4년 전요? 근데 전 깜짝같이 몰랐네요. 그런데 그이가 저렇게 된 게 그 여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요? 그 여자분과 같이 여행을 갔다가 남편분만 돌아오셔서 여자분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. 형사님,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람 출장 갔었어요. 저렇게 죽었지만 그런 누명 쓸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. 죽는 순간에도 자식 걱정, 제 걱정 했던 사람이라고요. 괜히 저 사람 욕먹이지 말고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. 누가 이런 걸 저기 놔뒀지? 어? 이게 뭐지? 결국엔 기대네요. 그러게. 여기 화두가 있는 걸 봐서 역시 동반자사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. 그럴지도 모르지. 왜 그러십니까? 굳이 핀 흔적은 있는데 번개탄은 그대로인데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렇게 탁 트인 데서 번개탄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? 그럼 타살이란 겁니까? 그건 모르지. 그럼 타살이란 겁니까? 자살이란 겁니까? 이거 분명 그놈 짓입니다. 형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그 새끼가
처음부터 집사람 죽일 생각으로 꼬들겨서 거기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. 순진한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. 아, 좋다. 여행을 잘했다. 그치? 아, 어. 근데 나 좀 나갔다 올게. 무슨 소리야? 남편이 이 근처에 온다고 잠깐 보재서. 그래서 남편 따라 집에 가시겠다 이거지? 아니야, 갔다고 온다니까. 마냐, 여기서 나가면 너랑 나랑은 끝이야. 왜 그래? 언제까지 이렇게 여행만 다닐 순 없잖아. 당신이랑 일주일 보내면서 알았어. 당신 옆자리인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. 무슨 소리야? 나랑 헤어지고 결국 남편한테 가겠다 이거지? 그동안 나 만나주고 이렇게 좋은 데도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.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야.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. 우리 이거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하자. 너 자꾸 이럴 거야? 은우도 이제 유치원 갈 텐데 아빠가 더 필요할 거 아니야. 당신도 나도 애들 엄마 아빠로 돌아가야지. 그만 마셔. 이건 놔. 당신 취했어. 그만 마시라니까. 네가 안 간다고 하면. 왜 그래? 내가 아까 알아듣게 얘기했잖아. 뭘 알아들어? 그냥 네 이야기만 한 거잖아. 내 입장은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잖아. 안 간다고 내 곁에 영원히 있겠다고 말해. 어서 와.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? 남편이 억지로 데려왔다면 시장에서 같이 다정하게 장을 본 건 뭔데요? 억지로 끌고 갔다는 건 그쪽 집의 억지라고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상황이 있어서요. 남편이 죽었고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. 저도 믿기 싫지만 둘이 정말 사랑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
저한테 돌아오려고 그 여자를 죽였을까요? 전 두 사람 사이를 까맣게 몰랐는데. 그 사람 그 여자를 사랑했을 때가 4년 전이라고 했죠. 그때 그 사람 더 따뜻했어요.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면서도 임신해 있는 제 곁에서 다정하게 챙겨준 사람이라고요. 웃기네요.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다. 그런데 형사님, 그 사람 어느 것 하나를 더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출장 왔는데 일이 길어져서 내일은 집에 갈 거야. 은우는 어때? 자? 아니,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. 다시 전화할게. 어디다 전화한 거야? 술 마시자. 줘봐. 달라니까. 나랑 있으면서 어떻게 집에 전화할 수가 있어? 그게 아니라 은우가 아팠거든. 그래서 걱정돼서. 당신만 자식 있어? 나도 있어. 당신이 그럼 자식 새끼 버리고 온 난 천하의 나쁜 년밖에 더 돼? 미안, 내가 잘못했어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당신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죽어. 무슨 소리야 그게? 당신 없는 난 의미 없어. 집에 돌아갈 거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. 꼭 이래야 돼?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갈 수 있어? 그냥 같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. 뭐해? 안 눕고. 제발 다시 생각해봐. 어? 100번 10,000번 생각해도 내 선택은 거야. 그동안 즐거웠어. 우리 다음 생에선 행복하자.
그동안 즐거웠어. 우리 다음 생에선 행복하자. 죄책감으로 죽었다는 놈이 지 가족 걱정만 하고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는 게 말이 됩니까? 그 놈은 죽음으로 자기 죄값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땐 정말 비겁한 선택을 한 겁니다. 애 아빠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더 이상 이렇게 왈가왈부 해봤자 뭐 하겠어. 더 이상 죽은 사람들 욕먹이는 짓 안 하고 싶어요. 이쪽 이야기 들으면 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잖아.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진실은 결국 그 두 사람밖에 몰라. 그런데 관계된 그 두 사람이 이제 없으니 진실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지.